한번 하겠습니다. 예. 저희 히어로 하면 중앙 보시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히어로! 화이팅! 히어로! 화이팅!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. 사실 저는 주연과 조연의 큰 차이가 많이 없는 배우 중에 한 명인 것 같고요. 부담이 저도 모르게 부담감이 생기는데 그 부담감이 없으려고 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. 그 부담감 때문에 어느 지점에 있어서 타협을 한다든가 내 스스로 어떤 지점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계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롤이 조금 많고 적고의 차이지 제가 주연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준비하거나 더 많이 고민을 하진 않는 것 같고요. 그전처럼 그냥 꾸준히 작품의 배역에 임하는 것 같고요. 말씀드렸듯이 저도 모르게 오늘 어떤 책임감은 느낄 수 있는데 부담감이나 어떤 또 다른 어떤 의미 부여는 최대한 스스로는 안 하려고 하고 있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. 아, 예, 저희와 같이 하이와 소원이라는 좋은 작품이 같이 극장에 걸리게 됐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그 두 작품도 잘 됐으면 하는 응원의 바람이 있고요. 그 영화들과 저희 영화가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10월 달에 유일하게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가족 드라마, 휴먼 드라마가 아닌가 싶고, 그리고 나름 한국 영화에 있어서 첫 번째 히어로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두 가지가 다른 영화들과 조금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